인플레이션 오면은 자산 갖고 있어야 된다고, 돈 가치가 하락해서 막 그렇다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을 들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 보면은 네. 사방에서 뭐,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돈 들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뭐, 일단 뭐, 섹터나 뭐, 이런 거안 여쭤볼게요.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신사임당님은 현금으로 두고 계세요? 아니면 그거 뭔가로 바꿔놓고 있으세요? 좀 바꿔놓고 아, 그래요. 아, 똑똑해요. 있어요. 똑똑해. 이게 보면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아, 네. 그래서 아니요. 여기서 와서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집값 떨어진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 안 떨어져요. 올라갑니다. 하는 분도 있고 할때 답을 알고 계셔. 저는 현금이 들어오는 순간 빨리 뭔가로 바꿔놔요. 심지어는 요새는 오면 여기 오면서 막 오토바이 살펴봤어요. 아, 진짜요? 그런 거라도 사야겠다. 뭐든지 빨리 테슬라 미리 산 사람들 있잖아요. 테테크 테슬라 아, 미리 잡아놓은 그죠. 사람들 뭐차 BMW, 아이4 같은 경우는 지금 웃돈이 1200만 원? 아, 그 차도 소비재도 지금 돈 웃돈이 가치가 붙고 있죠. 이제 지금 수급도 안 맞고 생산과 소비도 안 맞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 이게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뭘 빨리 바꿔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실 바꿔놨어야 되고 지금 있는 것도 저는 인플레이션 그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 그래서 인플레이션 좀 잡힐 수도 있잖아요. 풀린 돈이 원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뭘로 사겠어요? 저는 이제 주식쟁이니까 주식으로 바꿔놓거든요. 괜찮은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체 발광할 만한 그 주식들 이제 금리를 올려도 올라갈 수 있는 아니면 하락해도 좀덜 떨어질 종목 그리고 뭐 배당도 많이 해주고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빨리빨리 좀 바꿔놓는 편이에요. 현금은 사실 별로 없어요. 현금 들어오면은 네. 한 얼마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내가 들어올 일이 있어. 네. 그 1억 들어오면 한 얼마나 들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그냥 생현금, 그냥. 생현금으로 보통 예금. 들어오는 즉시 즉시! 즉시 와! 바꿔놔요. 바꿔놓고 일주일 안짝으로. 네, 통장에 지금 한 3천만 원 있나? 아, 4천만 진짜요? 원 있나? 3, 4천만 원? 그거 빼고 무조건. 네. 저는 바꿔놓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한테 바꿔놓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아직은 바꿔놓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주식시장에 저렴한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시장에 한동안 이제 미국 주식 했다가 지금은 환율도 1240원? 저 오늘 환전했는데 1240원에 환전했어요. 42원인가에 환전했어요. 달러 좀 들어온 게 있어서. 어디 들어온지 알겠죠? 계속 들어오시니까. 아니 유튜버들은 다 알아. 그 오자마자 빨리 원화로 바꿔버렸어요. 예. 달러 이 가격에 한국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아, 않잖아요. 똑똑해요. 아니야, 진짜. 똑똑해. 그렇죠. 그래서 전 그동안도 미국 배당 들어오면 그것도 좀 원화로 좀 바꿔가지고, 원화 자산 중에 뭐가 괜찮을까? 리오프닝 대 음식료 대 원자재. 네. 이세개 중에 베스트 뭘까요? 3개 중에? 근데 저는 그 3개를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아, 이미 올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 상도 조금씩은 다 줄였어요. 조금 이상은 다 줄였고, 지금 줄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누구한테, 알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뭘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저는 좀 줄여가지고, 저렴한 섹터가 있어요. 나는 하여간 금융주들이, 금융주. 싸 보이죠?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 그러면 금융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금융하고, 바로 바꾸겠습니다. 금융하고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도 사진 안 와요. 내가 원하는 레인지 안에는 아직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는데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또 빅테크 기업들 좀 공부해야 돼. 우리나라는 빅테크 기업 몇개 되지도 우리나라 않아요. 두 네이버 개밖에 카카오. 없어. 두 개밖에 세 개, 세 개, 세 개. 네이버 카카오 또뭐 있지? NHN. 아, NHN. 빅테크도 NHN. 아니야, 사실.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두 개라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레인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도 반도체는 반도체. 두 개밖에 없어. 하이닉스랑 네, 삼성. 삼성전자. 하나 더 넣어주면 이제 동부인데, 동부는 저는 빼고, 그거 하고, 그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금융 중에서 이거 빅테크랑 반도체는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금융은 보면 은행, 은행 보험, 증권 네. 이 중에 뭐가 베스트일까요? 은행이 괜찮아요. 은행? 네. 어, 왜요? 돈을 많이 버는데 주가가 좀 싸요. 아. 네. 그 싸고, 네. 저, 님 보니까, 예대 마진 보니까, 네. 제대로 유지하고 있고, 어. 그동안 좀 너무 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 은행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규제 산업이잖아요, 네. 규제 산업. 어, 규제가 너무 그동안 심했는데, 네. 규제는 조금 더 풀어질 수 있고, 어. 그래서 뭐 크게는 아니고, 그냥 안전하게. 아, 이거 전문 용어로 잔잔잔. 어, 잔잔바리. 그냥 오늘 봐, 안 빠지잖아요. 네, 오늘, 네. 오늘 같은 날은 또 잘 저거 하잖아요. 네, 오늘 얼마로 끝났죠, 시장이? 봐. 오늘 엄청 많이 빠졌네. 아유, 뭘 1.76%고 뭐 엄청 많이 해요. 네, 코스닥은 2.49. 아유, 그래요. 네, 오늘 녹화 날은요, 4월,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네. 그 녹화 중에 얘기해 놓는 게 편하죠. 4월 25일입니다. 네, 4월 25일이고요. 네. 오늘 종가는 코스피 2657, 코스닥 899, 900이 깨졌네요. 아침에 한 1. 몇 프로 빠지다가 좀 오후에 더 빠졌네요. 좀 더 빠질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미장 돌았으면은 다시 돌려놓을 거고요. 와. 어, 저기, 그 오늘 같은 날도 샘표 같은 거 상한가 갔어요? 아니 지금 주식 시장이 네. 한국 시장이 괜찮아요. 아 지금 좋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어 가장 지금 뭐 이렇게 방송 나와서 심사했는데 여기 유튜브 중에 이게 경제 채널 중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냥 빅테크랑 반도체 네. 쪽을 저는 뭐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오히려 이제 뭐 원자재라든지 그 운송 이슈들이 있었던 거 인플레이션 네. 수혜 보고 네네.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음식료라든지 네.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더 담기는 애매한 구간이다. 저는 비중 축소하고 비중 있어요. 축소. 네, 저는 네. 저는 그런다고요. 네, 지금 네. 비중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이제 다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마다 달라요. 그 뭐 쭉쭉쭉쭉 갈 것들은 네. 좀 크게 먹어서 장탈 내기도 하고. 짧게는 제일 짧게 먹으면 그래도 한 5% 먹는 경우도 있고 어. 그 이하는 뭐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근데 5%는 좀 아 네. 이거는 딴 게 뭐가 사고 싶어서 하는 거고 네, 네. 기본 그래도 20-30%는 노리고 들어가고 어. 회사마다 다 상황마다 달라요. 네. 이거는 좀 빅사이클이 있고 크다. 네. 건설주 하나도 안 팔았어요. 어. 조금 줄였네. 건설주. 네, 건설주 조금 줄였어요. 현대산업개발 어떻게 보세요? 결론은 잘 되지 않을까요? 어, 현대산업개발. 네, 결론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건설주 살 거면 현대산업개발 사느니 네. GS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굳이 힘든데. 그렇죠. 다른 거 하면 되죠. 그렇죠. 건설주도 여전히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 센티가 사실 가야 될 텐데 네. 이제 중대산업재 뭐 이러면서 좋다기보다는 네. 가장 기본적인 건요 네. 건설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시가총액들 보세요. 아 너무 싸다. 네, 네, 싸요. 싸서. 네, 싸서. 싸고 네. 지금 주택이 아직도 보면 공급이랑 이런 것들이 아. 좀 모질라요. 그래서 지금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네. 예전에 건설사 되게 많았었어요. 네, 건설회사. 네. 2008년도에. 네. 싹 다 무너졌어요. 몇 군데 빼고. 몇 군데가 어딘지 아세요? 대기업을 끼고 있는데. 어. GS나 어. 뭐 이런 데들. 풍민 산업 이런 데 망하지 않았어요? 아, 뭐. 아니, 웬만한. 신도브레뉴 이런 거. 뭐 삼환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부채 없이 하던 데 살아남았고. 네, 네. 그런 데 아니고는 싹 다 사라졌어요. 아, 그래서 뭐 큰 데들 웬만한 뭐 옛날에 신일공업 이런 회사도 있었고. 네, 네. 삼환 기업도 있었고. 아.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데들 빼고는 이제 다 사라진 상태예요. 네네. 근데 그런 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1년에 필요한 제대로 쓸만한 주택 45만 호를 공급을 해야 되는 네네. 엄연한 산업인데 어. 센티 때문에 이렇게 어.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니 네. 그냥 이대로 그냥 저평가 받고 있으면 번 돈 가지고 언젠가 주주 환원이라도 하겠죠. 네. 나는 주주 환원이라도 받겠다 마음으로 아. 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뭐 민간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뭐 있는 한 있어야 네. 되는 산업이고 지금 뭐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잉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지 않아서 지금 시국 마진 제가 체크해봐도 유지하고 괜찮더라고요. 네. 지금부터는 반도체를 좀 의심받는 반도체 하면은 반도체 장비예요? 그냥 반도체 생반도체? 생반도체. SK 하이닉스가 나요, 삼성전자가 나요. 장단점이 있어요. 어.
밸류는 SK 하이닉스가 낮고 네. 사실 돌아섰을 때 SK 하이닉스가 더 빨리 더 쉽게 오를 거예요. 왜요? 왜요? 거기는 사업부가 그냥 메모리 가격 D램 사업부 아. 하나로 이익이 다 귀결되는 거고 네. 삼성은 규모도 크고 IM 사업부라든지 사업부도 크고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높은 편이에요. 저렴하지만서도 그게 크다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난다. SK 하이닉스는 포 6이에요. 6이라고요? 6이라니까. 와, 그러네. 6.3. 6.39. 와. 단기 순이익이 이게 12조죠? 네. 12조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78조. 근데 감익 구간이잖아요. 그냥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감익 구간에서는. 감익 구간에서는 EPS 네. 하락보다도 더 빠지고 네. EPS 상승곡선일 때는 그 성장한다고 성장주로 봐서 이익이 많이 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익이 가파르게 늘면 늘수록 네. 펄을 고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개 같이 가면 돼. 장단점이죠. 근데 이제 기업 본연의 경쟁력은 네. 삼성전자가 훨씬 뛰어나요. D램 사업부만 봐도 그리고 이제. 네. 뭐 디램만 파는 거 아니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미래에는 거의 격전지잖아요. 가격 빨리 올라가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빨리 올라갈 텐데 네. 상단 열린 걸 보면은 삼성전자 더 높다. 아니 편안하게 가는 거. 편안한 네, 거는 네. 수익률은 SK 하이닉스가 더 높을 걸로 예상하는데도 네. 저는 삼성전자를 끌고 가요. 왜요? 주주 환원도 잘 되고, 그러니까 볼 변이 되게 많아요. 주주 환원도 네. 이제는 뭐 완전 정석으로 주주 환원도 잘 되고, 네. 그리고 기업 경쟁력. 그러니까 제품, 똑같은 D램을 만드는데 제품을 네. 더 싸게 잘 만드는 게 삼성전자가 더 잘 만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단순히 D램 사업부가 제일 큰데, 메모리 네. 사업부가 제일 큰데,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업부도 잘 굴러가니, 뭐 삼성전자랑 두 개를 같이 가져가면 어차피 수익률은 종목이 많아진다고 사람들이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건설 섹터에 다 확 몰아가지고 알짜 종목 한 10개 골라놓은 거랑 하나 딱 찍은 거랑 딱 해보면은 그게 이제 맞았다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률은 올라가는데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여러 개 그래도 좀 분산해놓은 쪽은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그런 개별 기업 돌발 이슈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고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랑 아까 빅테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두 개 중에는 뭐가 더 나을까요? 반도체가 더 나아. 반도체가 더 낫다. 네. 오. 빅테크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SKI 그 삼성전자를 사라고요? 너무 뻔한데. 뭐가 뻔해요? 아, 삼성전자를. 그 뻔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네. 우리 작년 1월에 고점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우리는 줄였다니까요. 삼성전자 팔았다니까요. 그 삼성전자 어려운 주식이에요. 아, 삼성전자가 포트 있었어요? 그럼요, 있었죠. 팔았어요. 재고량을 봐야 돼요. 재고. 그동안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있잖아요. 네, 네. 가격이 올라가요. 여기가 만약에 아마존이에요. 네. DB 센터예요. 네. 가격이 올라가. 그럼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빨리 갖고 와. 더 갖고 와서 쌓아놓는다고요. 네, 스택을 네. 쌓아놓는다고요. 네. 근데 그걸 쌓아놓아서 어느 정도 물량을 채워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주문을 안 해요. 그죠. 주문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네. 실제로 써야 되는 것보다 좀 더 과하게 좀 주문을 해요. 네, 네, 그렇게 쌓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때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사실 캐파 증설을 엄청나게 해서 맞춰놨어요. 네. 그래서 물량을 나가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제 주문이 주는 사이클이 와요. 그게 거의 동시에 이제 거기는 이제 덜 주문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매달 하나씩 써야 되는 데도 있지만 쟁여놓는 데도 있고 그렇죠, 가격이 그렇죠. 움직이기 네, 때문에 네, 그게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안 사기 시작하면 네, 네. 스탁이 빌 때까지 이 저게 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공급량에 비해서 그때 가격이 떨어져요. 스팟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네.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더 떨어질 걸로 해서 최대한 늦게 주문해야지 늦게 주문해야 된다 본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귀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스탁이 줄어요. 네. 스탁이 어느 정도 줄어졌을 때는 반도체도 제조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R&D 비용이라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는 그 가격대라는 게 있어요. 네. 원유도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거 XOM이랑 네. 옥시 투자할 때가 원유가 만드는 값보다 더 떨어졌을 때 그때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디램 하락 가격에 대한 게 빠지는 게 있어요. 그 빠지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쯤에 갔을 때는 이미 주가는 올라 있어요. 한계 전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땡기는 사이클, 쟁여놨던 사이클, 다시 하는 사이클이 그 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주가는 먼저 반응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사실 생각했던 거보다 디램이 좀 덜 빠져요. 수요가 좀 더 탄탄한 거예요. 근데 주가가 먼저 갔으니 이제 실제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거랑 그 주가하고는 이격이 벌어지거든요. 실제 가치와 주식 가치의 가치가 가격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만나야 되는 그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이 지금 조정하고 있다. 지금 그 근데 사이클은 그런이다. 이미 도는 느낌이 든다. 준비하고 조금 돈은 돌죠. 반드시 돌죠. 반드시 돈 느낌이 아니라 내년이면 확실히 괜찮을 거예요. 반도체. 네.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 현대차는 좀. 어때요? 그러면 현대차 괜찮아요. 현대차 괜찮아요. 저는 진짜 자동차 진짜로? 중에서 제 눈에 괜찮은 거는 기업의 경쟁력이 하는 거예요. 테슬라, GM, 현대. 세 개 회사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네. 근데 세 개 중에 테슬라만 비싸. 두 개는 그렇게 가격도 꽤 괜찮아요. 그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현대차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현대차 좀 올랐어요. 바닥에서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뭐 이번 달에만 좀 그런 거고. 현대차 지금 장난 아니었거든요. 소리 났었거든요. 나 수익기관인데 막 오늘도 올랐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월이잖아요, 월. 아니, 이거 봐야지. 그 일봉 눌러봐요. 일봉으로 보면 좀 올랐죠. 처음 올랐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곡선이나 지금 저거랑 코스피 곡선하고 봐봐요. 나 좀 수익인데. 아니, 월로 보면은 이때가 뭐였냐면 애플카. 애플카 때였거든요. 애플카 때였어요. 그때 깠지, 우린 또. 네, 애플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꽂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좀 접근할 만하다. 기아가 더 싸요. 기아가 더 싸다.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나아요? 기아 기아는 차 뗐네. 기아로 바꿨구나. 기아가 더 세요. 기아가 더 올랐죠? 네. 내가 또 기아. 그리고 기아에서 나온 제품들이 요새 히트. 요새 차들이 기아 차 미래 차 같이 생겼더라고요. 차들이죠. 둘이 이제 경쟁 구도거든요. 현대 기아. 네. 둘이서 막 한 지붕이라고 뭐 같이 막 짜고 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 그 기아 차 들어갈 때 현대차 주차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기아차 공장에 들어갈 때. 둘이 경쟁 엄청 해요. 그렇게끔 하게끔 잘 하는 거죠. 근데 기아차가 차들 괜찮아요. 삼성전자랑 현대차 중에. 삼성전자랑 현대차 중에요? 네네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1등이네요. 삼성전자 1등이에요. 시총 1위. 아니 내 마음속 1등 아닌데 난 사실 지금 사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내 마음속 1등인데 아직 다 못 샀어. 거래량이 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개별 종목을 막 얘기하는 거는 좀 뭐 도덕성이나 이런 거에도 좀 문제가 있고 좀 좁고 조금 쪽작진 않아요. 1조짜리니까. 근데 그건 좀 하여간 좀 그렇고 삼성전자는 뭐 금감원에서 조사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얘기했다고 금감원에서 조사나 할 것 같은 뭐 그러니까 먼저 항상 주식 투자에서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 전략을 세우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사실은 저평가 구간이니 좀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략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사서 내일 팔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한다니 오늘 그걸 이제 작은 종목을 하고 작은 종목을 컨트롤하면 오늘 사서 그게 돼요. 내가 컨트롤하면 근데 컨트롤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구간에서 얼마 구간까지 내가 기간하고 전략을 해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오히려 더 떨어질 때는 어떤 전략을 쓰고 올라왔을 때도 어떤 전략을 쓴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 또 그냥 삼성전자에 막 그렇게 퍼붓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 리스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를 짜서 삼성전자는 수출 기업이잖아요. 내수 사실 그동안 제가 내수 기업 음식료주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 모을 때 우리 방송에서는 욕먹은 적은 없고 다 고맙다고 하지만 다른 방송에서 욕먹었다고요. 무슨 지금 구간에서 무슨 되지도 않는 지금 반도체 잘 되고 NFT 잘 되고 있는데 무슨 그딴 거지 같은 거나 사냐고 주식도 못한 새끼 뭐 이런 거 한다고 옛날 주식 한다고 네, 막 그
그런 얘기 들으면 고마워. 고마워. 고맙더라고. 옛날 주식. 왜 옛날 주식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고 그러세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좀 구조를 좀 맞춰놓고 하면 100에서 네. 7대 3이었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요렇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네. 주식을 운용을 하는 거지. 얘가 비싸지면은 요렇게 좀 줄이고 네. 이제 그쵸? 시장 상황 네. 이런 것들을 사실 보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 면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베팅을 하려 그래요. 올인 사면 올인 딱 넣어. 그다음에 그죠. 그냥 막 기다리는 거야 이제 막 거기서 네. 승부를 인생 승부를 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운 좋으면 맞고 운 나쁘면 삼성전자도 올인이 아니라 뭐 수출주 비중을 좀 늘려본다 이런 느낌 네 그런 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조물조물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매크로가 좋잖아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안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주가를 자꾸 보니까 이게 안 좋아 보이지 네.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조금 좀 좋아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네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네. 있어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우선주랑 삼성전자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우요 우가 더 낫다? 네네 저는 우가 더 좋아요 삼성우 왜요? 배당률이 좀 더 높잖아요 그 뭐 100원인가 더 그 현대차인가? 아니 저 가격이 싸면 배당률이 올라가잖아요 예예예 아, 예. 배당 우선도 있고 네, 현대차 EUV가 좀 싸던데. 그래서 현대차 EUV랑 현대차 우선주. 나는 현대차는 현대차 본주는 없고요. 우선주만 있어요. 현대차 우선주만 있어요. 우선주만 있어요. 배당 수익률 5.54%. 네. 92,000원. 네. 사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아, 이런 거는 어르신들이 해도 좋겠다. 노후 대비로. 아니 근데 어르신, 어린아이 네. 우리 애기 큰애가 동갑이잖아요. 네, 7살. 7살. 네. 어린이한테 좋은 주식이네. 어린 나이가 무슨 주식의 나이랑 이런 거 상관없어요. 주식이 뭐 다 상관없고 네. 우리 아들이 있어요. 막 사더라고. 우선주. 이거 왜 사? 아빠 배당이 많잖아요. 좀 사더라고. 7살인데 배당이 많잖아. 이런 말을 한다고. 농담이지 이런 거. 가르치긴 하는데 아직은 좀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의외로 이제 큰 종목으로도 다 수익을 낼 수 있나 봐요. 아니 의외로요. 네? 원래 다 막 작은 거를 해야지 많이 번다 이런 게 있는데. 작은 걸 하는 게 화끈하죠. 작은 거가 전문이죠 저는. 개별적으로 회사가 경영 잘하고 잘하는 네.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이제 조금씩 사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섹터가 그렇죠. 중요해요. 네. 섹터가 중요하긴 한데 개별 기업들 중에서 진짜 뭐 네. 잘하면요. 네. 뭐 섹터 음식료 주면 음식료 다 올라가나? 아니에요. 잘하는 데는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데도 있고 네. 뭐 수출주 중에서 뭐 반도체 장비 주면 다 올라가 거기는 뭐 천차만별이고 어떤 주식은 쭉쭉 날아갔다 어떤 주식은 쭉쭉 떨어지고 네. 사실 개별 기업 모니터링을 잘 해야 돼요. 개별 기업. 그럼요. 사람이 중요하지 뭐 유튜버라고 다 잘 돼요. 심사임당님이니까 잘 된 거지. 아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네. 진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도 주가 쭉쭉쭉 올라가는 회사들 많이 있어요. 네, 콘택트렌즈 네. 회사 같은 것도 뭐 주가 잘 가잖아요. 네. 지금 환 봐요. 지금 수출회사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들 막 대박 나는 거예요. 지금 유튜버들 중에 지금 미국에 지금 영상 막 보내는 거 세계로 영상 네, 보내는 네. 친구들 있잖아요. 네, 네. 막 강아지 튜브 뭐 이런 거 하는 네, 네. 떼돈 버는 거 지금. 네. 오늘 또 이렇게 냉철이 오셔가지고요. 또 네.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 티셔츠 예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그거잖아요. 네. 그 쌀사 비팜. 네. 그렇죠. 맞아요. 싸게 사고 비쌀 때 팔고. 네. 그거. 티셔츠. 그 티셔츠. 티셔츠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아. 세 번째 버전. 예쁘죠. 그러니까요. 구독자가 디자인까지 해 가지고. 네. 아, 더 세련되진 것 같아요. 저번 네. 버전보다. 점점 업그레이드해서 네. 엄청 비싼 걸로. 저번에 여기에 달라 있던 버전보다 네. 이게 더 아니 뭐 광고는 안 해요. 자랑 그냥 내가 자랑하고 싶은 자랑. 거예요. 어차피 끝났어. 네. 네. 다 찍었어.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계좌에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